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옥타 변수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네, 옥타 변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목할 나라 1편, 인도. 인도 인구는 작년 통계 기준으로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영토로는 세계 7위이며 경제력 또한 이미 영국을 넘겨버리고 세계 5위로 올라섰으며 이미 2010년에 일본의 GDP의 85%에 도달했으며 몇 년 안에 일본을 꺾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군사력은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면 러시아, 중국, 인도와 함께 패권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위부터는 지역 강대국으로 분류되고요. 5위는 일본, 6위가 한국입니다. 메이크라 불러야 되나? 메이크 인 인디아. 모디 총리의 제조업 직중 육성 정책을 통해 고질병이었던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육성된 경제 구조를 개편 중이며 남아시아의 최대 패권국이기도 하며 중국의 최대 적이면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번 인도의 외교. 인도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일에 관여하고 중국을 경계하며 유럽연합과는 돈독하게 지내며 러시아의 패권을 인정하고 한국과 일본과는 우호관계를 믿는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는 미국, 웬만하면 전쟁을 회피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는 전략과 조금 다른 외교 전략을 채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도 입장에서 중국은 사실상 원수의 나라이고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중국을 견제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 중입니다. 카슈미르 분쟁, 중국의 핵개발로 인도가 핵개발을 하자 미국이 인도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던 과거사 때문에 인도의 속내는 항상 미국을 경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가 카슈미르 분쟁, 인도의 핵개발 문제 등으로 유엔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자 인도 편에서 인도 의견을 대신 피력해준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었습니다. 카슈미르 유엔군 파병이 논의되자 3위 이사국이었던 러시아가 다섯 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인도가 향후 외교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의존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번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 북한,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의 공통점은 미국의 적이라는 점에서 인도를 반드시 파트너로 영입해야 하는 입장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은 사실상 동맹국, 인도도 사실상 준동맹국이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크게 숨통이 트이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에게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인도는 사실상 중립을 선포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25배 늘렸으며 러시아도 인도 파미를 대거 사들였는데 이는 인도의 정치인과 러시아 정치인들이 서로 상호간에 필요한 부분을 긁어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3번 인도는 중국을 대신할 최대 소비시장이자 전략적 파트너. 우리나라에서 인도를 주목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인도 입장에서 중국이 견제할 카드로 일본과 미국을 눈여겨보고 있고 제조업은 현재 국가 GDP의 15%인 현 상황에서 2030년까지 21%까지 끌어올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경제 3위 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구가 이미 중국을 추월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4번 미국 입장의 최악의 변수.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 북한,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의 공통점은 미국의 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러시아의 중재로 중국과 화친을 한다면 아시아 판도 전역이 반미로 돌아선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필리핀이 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점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값싼 비용은 외교이다.
외교는 항상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외교는 국민들에게 가장 욕을 먹을 때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부터 러시아, 중국, 인도가 4위까지 군대 대국인데 전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보면 한국, 일본은 준핵 보유국이며 심지어 가장 국력이 약한 북한도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냉전 시대에 각국의 외교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적으로 매우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애매모호하고 북한과는 적대적이며 일본과도 애매모호하며 한 번씩 부딪히고 주변 관계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에너지, 식량 위기는 안보 위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이어 동북아시아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탄 한 번에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외교가 고도로 발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안보 위기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보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거 읽는 순간 약간 눈알이 풀려버렸어. 역시 읽는 사람 입장은 잘 생각하지 않는 옥타님, 잘 들었습니다. 뭐 인도가 앞으로 이제 강국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외교적인 부분을 또 무시하지 못하니까 인도가 좀 애매하긴 하네. 어느 한쪽이라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되겠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민청 생기면 인디언들을 좀 많이 받아야겠네요. 외교적으로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제 이민청 받아들이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민청이 외교하고 또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잘 수용하냐에 따라서 이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왜냐면 인디언들도 한국이 기회 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또 IT 쪽으로 유명하니까. 인도도 IT 쪽으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인도도 약간 삼성폰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민청이 걸릴 때도 이제 어떤 나라 사람들을 많이 받느냐 이게 중요하겠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인디언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인디언들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 민디안 앞에 소고기 먹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네. 소고기 먹으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소가 인간하고 똑같거든요. 소와 인간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곳이라서 한우 먹으러 가자고 하면 난리 나겠네. 삼성이 근데 가장 미래의 가치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가장 먹거리죠. 우리나라 제조 국가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중국이었는데. 근데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차선책 노려대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 외교라는 게 그냥 뭐 군사도 있지만 사실 제조업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관계가 좋아야 기업들이 거기 이제 공장을 짓고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우리 물건 많이 팔거 아니에요. 예. 영향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가 엄청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외교 관계가 좋아야 이제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너무 중국한테 우리가 목을 매는 건 사실 문제가 안 좋거든. 우리가 중국을 또 완전 배척할 수 없는 게,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아. 서울 굉장히 많을걸?
서울 같은 6컷 안 오면 손가락 빨아야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또 중국 하나에만 의존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아직 민족성이 문제가 뭐냐면, 저런 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민족성이 또 별로야. 인구가 많은 나라가 뭔가 좀 그런 시민,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긴 한데, 예전에 그 인도에서 LG 공장이니까 불난 적이 있죠. 그때 불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 공장에 이제 다 들어가서 NG 가전제품 다 털어왔어요. 그때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인도에 LG 공장인 거 불난 적이 있었어요. LG 전자 공장에. 그때 인디언들이 그 공장 들어가서 공장인 TV하고 이제 전자레인지하고 많이 털어서 가져왔다고. 다 털렸다고. LG 물건 좋은 걸 알아가지고 진짜.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보면 이제 무슬림 쪽은 보통 경상도 지역이 많아요. 경상도가 조선 쪽은 별로 없어요. 그 아시안 계통은 별로 없어. 아시안 분들은,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분들 말고는 잘 없어요. 근데 무슬림 분들은 많아. 무슬림은 딱 티가 나요. 그 굉장히 그분들이 머슴이 많고 눈썹이 짙거든요. 상큼이 진하고. 예. 경상도 쪽에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옥타니? 예, 김천 혁신도시 많죠. 예, 무슬림 텃밭입니다, 완전히. 그냥 무슬림 혁신도시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기는. 의외로 경상도 쪽은 조선족 분들이 잘 비집고 들어오기 힘든 지역이야. 예. 조선족 오히려 저기가 인천항이 많습니다. 인천항이. 인천하고 저기 이제 안산, 그리고 이제 시흥 다 아는 지역이죠. 서울 구로 이쪽이 많죠. 그럼 이것도 나중에 갈리겠다. 이거 충분히 갈릴 수 있는 게 그런 거야. 만약에 인디안이 오면 아마 경상도 좀 많이 내려가겠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대구에 그거 이제 무슬림 사원을 지으려고 했나 보네. 근데 이거 문제가 많죠. 무슬림 사원 짓는다고 지금 말이 엄청 많거든. 무슬림 사원 짓는다는 건 이미 무슬림 사원들 여기 많이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거든. 원래 타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덩어리가 많으면 거기에 뭔가 짓고 싶어 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웃 가가지고 이제 뭉치니까 우리도 뭐 만드시다 해가지고 교회 짓고 이제 한인타운 만들고 한국인 가게 만들고 한국 음식점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지분이 많으니까 우리도 뭔가 만드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원을 만드는 건데 쉽지가 않죠 이게. 근데 무슬림분들이 무조건 나쁜거나 이게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면 무조건 뭔가 굉장히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람 나름이야. 교회도 교회 나름이고 불교도 불교 나름이잖아요. 물론 이 아시아권은요 굉장히 샤머니즘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샤머니즘 끝판왕이 이런 아랍 계열이에요. 중동. 네, 샤머니즘 끝판왕. 특히 인도는 힌두교니까. 근데 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심하다 보일 수 있고, 어차피 여기 또 대한민국 땅이니까 인도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어차피 한국 땅이 오면 한국 땅에 적응을 해야 돼. 인도는 또 지금 굉장히 많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인도는. 인도도 사실 젠더 갈등이 심한 곳이에요. 인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도도 지금 젠더 갈등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굉장히 여자의 억압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예, 여자의 인권이 발악인 나라죠. 근데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여자들 그왜 두르고 있는 거 뭐라고 하죠? 그 뭐야? 이거 이제 그천 싸고 있는 거. 그거 왜 싸고 있냐? 그왜 싸고 있는지 아세요?
여자는 천하다 생각했대. 여자는 가치가 천하기 때문에 몸을 가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얼굴만 내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 이제. 거부하잖아. 그 거부는 히잡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일본이한테 인도 사회에서 히잡을 안 하고 하는 건 그냥 너는 인도 사람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안 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야. 그만큼 이제 인도는 여성 인권이 바닥이에요. 보통 이 개발도상 가보면 여성 인권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어딜 가더라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충돌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인도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한국 여자도 인도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한국 여자도 인디언 한번 살아봐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나오는지. 그럼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은 미국이네요. 미국처럼 가야겠네. 약간 다민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있잖아요. 배계민족 뭐. 단일민족으로 가면 답이 없어, 이게. 단일민족 간다는 뭐냐면, 단일민족 배척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빵꾸 났어, 이제. 답이 없잖아요. 뭐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인구로 먹고 사는 나라도 인구가 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답이 없어. 이미 답이 없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뭐 출산 늘린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 받아와서 그 사람 집을 늘려서 인구를 키우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건립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한국의 남녀만으로 출산율 올리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자들은 사실 이제 못 고쳐 먹어요, 이거는. 예. 네. 못 고쳐 먹습니다. 못해 먹어요. 그냥,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나이 먹고 깨닫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이제 와가지고 뭘 바꿉니까, 이제. 차라리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 여자들 너머에서 경쟁시켜 놨으면 자유경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출산율 바닥나고, 밥그릇 뺏겨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지금 다민족 국가가 되면 일자리 경쟁이 밀립니다. 밀려요. 지금 넘어온 여자들이 아마 한국에 정착하려고 일자리 같은 거 많이 노릴 거야, 이게. 그리고 어학원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자분 적응 못해요. 갑자기 연약한 데 있잖아요. 보호받고 의존하려고 하잖아. 근데 개발도상 여자들은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뭐든 다 하려고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게 기본이에요. 한국은 기회 땅이에요. 뭐든 하면 돈이 된단 마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뭐든 하면 우리나라보다 몇배 돈을 버는 나라예요. 여러분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도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50달러입니다. 한국의 한 13분의 1이에요. 아니, 14분의 1 되겠네요. 베트남하고 더 적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볼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45,000달러입니다. 인도가 2,500달러예요. 2,250입니다. 한 15배 차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하루 일하면, 하루를 한다. 한달 일하면 1년치 버는 거예요. 1년 하고 한 3, 4개월 버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같으면 일안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인도 여자들 같은 여기 와가지고, 뭐, 히잡 할 필요도 없어. 히잡 할 필요도 없고, 뭐, 억압도 안 받아요. 어? 억압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스윗한 남자도 많잖아요. 그거 안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일을 안할 필요가 없다니까. 수도권 제외도 안 됩니다. 수도권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인천항을 통해서 넘어옵니다. 어떻게 제외시킵니까? 가장 가까운 게 수도권인데. 적어도 본인 생각이야. 신유생지님, 생각이 없으시네요.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 인천항으로 넘어온다니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 넘어온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장 인천항이 너무 쉬워. 밀항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천이 굉장히 난 인구가 엄청나게 비대해질 거 생각합니다. 부산을 초월할 정도. 나는 그런 말 있죠. 한 5년 뒤면 인천이 부산 인구를 초월할 거야 아마. 근데 그렇다고 인천이 막 굉장히 힘이 세진다 이런다기보다는 덩치만 커지는 거야. 예. 그냥 덩치만 커지고 약간 좀 이미지가 나빠지긴 할 거예요. 약간 그런 거야. 광역시가 아니라 뭐 인천 국제도시 뭐 이렇게 이름 바꿀 거야 아마. 지금 송도 국제도시 아닙니까? 송도가 왜 국제도시야? 국제인들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국제도시예요. 그래서 덩치는 커지는데 위상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 정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인천하고 가장 가까운 데 어디야? 시흥하고 안산이잖아요. 화성하고. 그래서 지금 인구가 느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인디안, 베트남. 이쪽은 확실하게 늘겠네요. 인디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인니도 늘겠네요. 인디안, 인니. 예. 베트남 다 늘겠네요. 노가다 쪽 이미 많이 들어왔어, 노가다 쪽. 아파트 건설 현장 보면, 약간 좀, 눈썹 진한 분들 있죠. 쌍꺼풀 진한 분들 보면 이제, 컵라면 먹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보면, 예. 한국말을 잘 알아듣더라고. 예. 아파트 건설 현장 보면 자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수 없어. 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암탉이 오면 집안이 망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암탉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야. 비집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뭐 무슬림 나쁘다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겁니다. 무슬림 일할 때 의식이 있어요. 의식만 터치하지 않으면, 별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뭐, 일할 때, 일하기 전에 뭐, 기도 드리고 의식하는 게 있대요. 그것만 터치 안 하면 오케이야. 고기 안 주고, 그러니까 뭐 소고기 안 주고 그것만 터치 안 하고 그러면 다 합니다. 예. 자기 대한 그런 이제 의식 같은 게 있고, 일하기 전에 모여 가지고 하는 거. 그거하고 이제 소고기만 안 내놓으면 돼. 그러면 크게 트러블 일 길이 없습니다. 저번에 일하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쌍꺼풀 진한 분이에요. 머리 곱슬 쌍꺼풀 진한 분이야. 네. 그분도 나중에 신라면 먹습니다. 네, 라면 엄청 좋아해요. 네. 저기 공당 같은데 마트 가보면 그분도 맨날 이제 육개장 사면 엄청 많이 먹습니다. 네, 육개장 사면에. 그러니까 면은 무지하게 많이 먹어. 잘 따릅니다, 우리 하신 분들은. 아마 인천은 아마 한국의 디트로이트, 텍사스 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텍사스. 인천은 한국의 텍사스가 되고, 부산은 어떻게 될까? 대구는 한국의 디트로이트 되지 않을까? 어차피 2차 전지 들어오면 외국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대구의 이제 시내는 아니지만, 분명히 저기 현풍이나 구지는 많이 들어와요. 거기는 웃긴 게 뭐냐면, 거기 초등학교가 다문화 가정이 더 많아요. 다문화 가정이 더 많아. 그래서 약간 그 이방인 느낌 받는데, 이방인.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문화, 아마 김천 쪽은 그럴 거예요. 김천 쪽은 막 우리 한국 남녀 이제 나와가지고 자녀 길러서 학교 보내잖아요. 여기 한국 아닌가? 여기 무슨 초등학교 아니야? 학부모 모임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 없어.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권은 아니지만 시외곽 지역, 공단도시 같은 데는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는 그럴 가능성이 이미 김천 이미 돼버렸고, 대구도 아마 구지랑 저기 농공, 현풍 이런 쪽은 충분히 될 겁니다. 대구도 남아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인구 거기 엄청 많이 늘어날 거야. 예. 달성군 쪽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땅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공장 지을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이 힘든 것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도 잘안 와요. 대구 시내인 분들도 그 농공 현풍 너무 동선이 멀어 잘안 간단 말이에요. 약간 어떤 마인드냐면 농공 현풍 갈 바에는 서울 간다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 아니면 구미 간다. 구미 가는 거나 구미가 더 가까울 거라 솔직히 말해서 동선으로 치면. 그래서 아마 그쪽 자리는 아마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보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제 방송 주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인도를 신경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외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네. 제조업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어. 특히 삼성현대하고, 삼성현대가 특히 목을 많이 해요. 삼성현대 SK가. LG도 그렇고. 인구가 많다는 거 뭐예요? 그만큼 많이 팔아줄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 그래서 인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미 중국하고는 뭐 다시 정상 복구 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그 유치하고 활로를 뚫으려면 어쩔 수 없어. 어설픈 나라 몇개 뚫는 것보다 그냥 인도 같은 거 하나 뚫으면 끝나잖아, 여러분. 인구가 몇 명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왜 차, 옛날 차들 있죠? 옛날 자동차 같은 거. 오래된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수리해가지고 저 개발도상국 많이 보내면 베트남, 러시아, 러시아도 많이 보내고 인도도 많이 보낼 걸 아마. 우리나라 차들 똥차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똥차라고 하는 것들, 굴러만 가는 것들 있잖아. 좋은 얘기입니다. 예, 좋은 얘기예요. 본인은 간단하게 적었다고 했는데 절대 간단하게 적은 게 아니죠. 뭐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향후 미래를 볼수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민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네요. 예. 결국 대한민국 여자들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요. 아마 한국사에 후손들한테 아주 좋은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오히려 이제 다민족 넘어오신 분들 고마워하지 않을까? 지금 한국 여자분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니까. 맞잖아요.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누구한테 기회인 거야, 이게. 어쨌든 한국인들 살려면 또 저분이 넘어올 수밖에 없어. 저분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뭐, 이제 음식 같은 거 먹고, 가게 이용하고 해야 또 자영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